자외선 차단에 프라이머, 베이스, 게다가 고정력 빡 올려주는 파우더와 픽서까지 이번 여름 베이스 고민 한 방에 해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이제 무더운 여름이 오면서 자외선 차단 그리고 무너지는 화장 때문에 고민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조금만 두껍게 바르면 밀리고 막 선크림이랑 파데 뭉쳐서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의 이런 고민들을 싹 해결해준 베이스 아이템들이 있는데요, 바로 디어달리아. 그 중에서도 선세럼, 파우더, 픽싱 스프레이는 제가 올해 여러 번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진짜 베이스 만능템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는 이 제품들 없으면 메이크업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 디어달리아 애정템들 그리고 베이스 신제품들까지 마켓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따끈따끈하게 출시된 신제품들도 여러분 알찬 구성과 가격으로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디어달리아는 제품력부터 성분까지 믿고 쓸 수 있는 비건 뷰티 브랜드잖아요. 그냥 고르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번 여름 어떤 베이스 꿀템 조합이 좋은지 지금부터 만나보러 가보실까요? 뿅! 먼저 모든 피부 타입, 그리고 여름이라면 누구나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아이템이죠. 바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디어달리아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자 없으면 안 되는 아이템, 선브리즈 에센셜 선세럼. 제가 한 해 안에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건요, 정말 귀찮아도 자외선 차단제 매일매일 발라주는 게 정말 피부 관리에 중요하구나 라는 건데요. 특히 얼굴뿐만 아니라 목까지 꼼꼼하게 발라주는 게 나이가 들수록 효과를 톡톡히 봅니다. 이 제품은 세럼 타입의 유기자차로 최대 100시간 지속되는 촉촉한 보습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예요. 세럼처럼 묽고 바르기도 쉬워서 스킨케어하는 것처럼 편하게 바르실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저 같은 민감성 피부도 트러블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매일매일 메이크업은 이 제품부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베이스 추천템 영상에서 이 선세럼을 소개했었는데요, 자외선 차단은 기본이고요, 화장이 너무너무 잘 먹습니다. 촉촉한데 피부결을 쫀쫀하게 만들어줘서 베이스 들뜸 없이 밀착력도 올려주고, 특히 모공이나 결 보정도 해줘서 피부 표현이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선브리즈 에센셜 선세럼은 유기자차의 장점인 발림성은 최대로 가져가면서도 자극 없이 촉촉하게 오래 유지되는 사용감까지 갖추고 있어요. 진짜 최고! 개인적으로 저는 모공요철 자연스럽게 가리면서 자외선 차단까지 하고 싶을 때, 노파대하고 싶을 때도 이 선세럼만 단독으로 사용해주는데요, 보시면 조명해 보이는 모공요철이나 피부결의 굴곡을 필터한 것처럼 뽀얗고 쫀쫀해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여름에 여러분 해외나 바다로 여행 많이들 가시잖아요. 물놀이할 때 바르는 선크림 성분들 중에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성분들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산호초를 자라지 못하게 하기도 해서 최근에는 특정 성분이든 자차에 사용을 금지하는 해외 관광지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선세럼도 리프 세이프 포뮬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해양 생태계까지 고려한 친환경 비건으로 제작을 했다고 해요. 여행 가셔서 안심하고 마음껏 바르시고요, 내 피부도 환경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피부 고민에 맞는 베이스 꿀템들을 순서대로 소개해드릴 건데요, 지속력부터 모공, 피부 표현까지 싹 해결해주는 마법템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 없으면 안 되는 아이템들이지만 좀 특히 피부 고민에 맞춰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이템, 프라임 레이어 스킨 프랩입니다. 여러분 스킨케어 잘못 바르고 메이크업 시작하면 막 금방 벗겨지고 뭉치는 거 아시죠? 처음엔 촉촉했는데 금방 건조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해결해줄 화잘먹 스킨케어 베이스가 왔는데요, 이번에 디어달리아에서 수분 세럼 타입의 메이크업 베이스를 출시했어요. 얼굴에 발라주면 쫀득한 속광을 살려주는 피부결로 바로 정돈이 가능한데요, 이 스킨 프랩이 다른 수분 베이스와 차별화된 점은 이 미세한 펄 피그먼트에 있습니다. 단순히 보습만 하는 게 아니라 은은한 미세 펄광을 연출할 수 있어서 이 위에 파데 얹었을 때 차르르한 윤광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쫀득쫀득해 보이죠? 결계선 테스트도 완료한 제품이라 즉각적인 글로우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거친 피부결이 고민이신 분들께 강추드리는 제품이고요, 건성에서 복합성 피부까지 특히 추천드리는 수분 베이스 제품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디어달리아에서 따끈따끈하게 출시한 핑크 토너 프라이머입니다. 프라임 레이어 글로우 프라이머, 제형을 보시면 딸기 우유 같은 컬러의 밀키하고 묽은 텍스처예요. 이 제품을 바르면 자연스럽게 반톤 정도 피부톤을 화사하게 올려주는데요, 고글절 오일 컴플렉스가 들어있어서 조명에 비쳤을 때 반사되는 광택감이 진짜 미쳤습니다. 피부톤이 칙칙하고 누렇게 떠서 고민이신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바른 쪽과 바르지 않은 쪽 비교해보면 토너뿐만 아니라 수분감도 촉촉해지죠? 이 프라이머의 좋은 또 하나의 이유, 피부에 열이 올라서 여름엔 더 붉고 예민해지는데요, 수분 진정과 미백에 좋은 알란토인과 카밍릴리가 함유돼서 메이크업 전에 발라주면 피부를 자극 없이 촉촉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게다가 이거 자외선 차단 지수 뭔데 강력한 자착 기능이 있어서
중에서 톤업 선크림 대신 활용도 가능해요. 선크림, 프라이머, 톤업 크림 이 세 가지를 하나에 담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름에 답답한 게 난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개 덕지덕지 바르지 마시고 이 프라이머 하나로 완성해보세요. 다음은 작년부터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스킨파라다이스 소프트벨벳 피니싱 파우더. 이 제품은 제가 작년부터 쓰고 있어서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여러 번 보여드린 적이 있고요. 이 파우더가 처음 나왔을 때 사실 광고를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디어달리아 제품 보다가 궁금해서 사서 써봤는데요. 근데 팍 누르는 느낌이 아니라 속피부의 촉촉함이 살아있으면서 반투명한 느낌의 실키한 피니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건성이신 분들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파우더 제품이고요. 피부톤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가볍게 쓸 수 있습니다. 파우더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피지랑 유분 흡수를 정말 잘해주는데요. 세범 컨트롤 파우더라 번들거림을 소량으로도 잘 잡아준다는 거. 전 사용할 때 위생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온오프 슬라이드로 파우더 입구를 조절할 수 있어요. 사용하지 않을 땐 내용물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서 여행 갈 때 가지고 다니기도 너무 좋습니다. 이 제품은 여름에 건성 그리고 지성까지 산뜻하고 가볍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모공 요철도 필터 넣은 것처럼 정말 뽀용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마 사용해보시면 피부 표현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파우더가 입자 굉장히 곱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외출에서 오래 있다 보면 화장을 수정해야 할 때도 있는데요. 화장을 수정할 때도 그 위에 덧발랐을 때 뭉치거나 갈라지지 않습니다. 고정력을 높여주면서도 밀리거나 뭉치지 않으니까 정말 사용하면서 오랫동안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에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 인생 픽서입니다. 엔드리스 스킨 세팅 스프레이. 이 제품은 메이크업 지속력을 높여주면서 피부 쿨링, 피지 조절 케어까지 해주는 다양한 효과를 가진 메이크업 스프레이예요. 안개처럼 미세하게 분사돼서 피부에 고르게 뿌릴 수 있고 메이크업 하실 때 두루두루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여름에 메이크업 하기 전 피부열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메이크업 단계 전에 얼굴에 충분히 분사해주시면 화잘먹 피부결 준비 완료. 이 스프레이에 식물성 쿨링 특허 원료가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열이 한결 가라앉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얼굴에 방금처럼 뿌리셔도 좋지만 저는 주로 메이크업 퍼프나 스펀지에 뿌려서 사용하는데요. 베이스 바르실 때 퍼프에 스프레이 뿌려준 다음 발라주시면 베이스가 모공 사이사이 매끈하게 밀착되면서 정말 촘촘하게 발려요. 이 제품은 피지 조절에 좋은 탄닌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베이스 바르실 때 이렇게 뿌려주시면 피부를 촉촉하게 하지만 유분 조절을 해주는 쫀득광 메이크업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픽서는 그 특유의 냄새가 살짝 불편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디어달리아 픽서는 라벤더 오일 그리고 자몽 껍질 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재료만 들어도 너무 산뜻하고 프레쉬하지 않나요? 화장만 하면 자꾸 밀린다, 모공에 끼인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메이크업 고정력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께 강추드릴게요. 이제부터 디어달리아 베이스마켓 옵션 구성과 가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옵션입니다. 제가 가장 잘 쓰는 제품들만 모았어요. 선세럼, 파우더, 스프레이 트리오인데요. 정가 99,000원인데 할인율 50%를 적용해서 마켓가 49,000원에 준비했어요. 이 옵션은 한정 수량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옵션 2번은 선세럼과 파우더 구성입니다. 정가 68,000원인데요. 할인율 45%를 적용해 37,400원에 준비했어요. 옵션 3번 선세럼과 스킨프랩 듀오인데요. 정가 65,000원이지만 역시 할인율 45%를 적용해 35,750원에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옵션 4번은 선세럼과 글로우 프라이머 듀오입니다. 정가 62,000원인데 역시 할인율 45%를 적용해 34,100원에 준비했어요. 구매 선착순 30분께는 페탈드롭 리퀴드 블러쉬를 증정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번에도 구매왕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25만원 상당의 디어달리아 VIP 키트를 증정해드릴 예정입니다. 디어달리아에서 정말 구매왕 선물 너무 풍성하게 준비해주셨어요. 구매왕 꼭 도전하시길 바랄게요. 마켓 날짜와 구매 방법은 아래에 제가 자세하게 적어드렸고요. 정보란과 고정 댓글에도 남겨드릴 테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1번 옵션이 가장 구성이 좋습니다. 할인율도 높고요. 근데 한정 수량이니까 꼭 1번 옵션은 데려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잘 쓰고 있는 세 가지 제품들로 만든 구성이니까요. 개인적으로 강추드리기도 하고 여러분이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